저는 웹 디자이너입니다. 얼마 전 퇴사한 전 직장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왔어요. 심지어 새 직장과 집으로 각각 하나씩이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저는 웹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회사 기밀이나 영업 비밀은 알지 못하는, 아니 알 필요도 없는 직무였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이 내용 증명,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Money Rap. 안녕하십니까, 법률머니 구독자 여러분. 요즘에 사회 초년생들이 웹 디자이너, 뭐 아니면 앱 디자이너 또는 웹이나 앱 개발자 이런 식의 경력을 쌓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젊은 층이 뭐 밥줄을 끊겠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전직 금지 규정의 효력을 들어서 이직하는 거를 차단하거나 겁박하는 사례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경우를 내가 맞이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또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회사를 한번 들어가면 아 정년퇴직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한 회사에서 내가 정년퇴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나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죠. 근데 이 이직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마음 좁게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너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 우리랑 계약을 한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하는 거야, 너 부정경쟁방지법상 전직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거야, 고소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어, 잘 판단해, 이런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는 얍실한 회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진짜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문제는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실제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그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겁박하는 이런 주장이 다 맞는 말일까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직금지 규정이라는 건 영업비밀을 취급한 사람에 한정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영업비밀을 취급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뭐 부정경쟁방지법이 어쩌고 운운하는 내용 증명은 사실 깔끔하게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더 문제되는 건 요즘에 입사할 때 전직금지 약정 뭐 이런 거에 서명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회사가 정한 전직금지의 범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나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 인정되면 실제 내 앞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웹 디자이너가 어떤 일을 하셨느냐가 사실은 중요할 수 있어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전직을 금지하는 경우는 영업비밀이 이 경쟁사로 넘어갈까 이걸 염려하기 때문에 전직을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영업비밀이 뭐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이 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이 정보나 기술 같은 게 동종업계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으면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경우에는 이걸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 디자이너가 하신 일이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진짜 뭐 이런 영업비밀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고 나는 뭐 서포트만 했다 이런 경우까지도 전직을 무분별하게 막고 있다 그럼 그거야말로 진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되겠죠. 자, 먼저 회사가 내용 증명을 받았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내가 당장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용 증명은 그냥 고소할 수 있어,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라고 경고를 한 거죠. 때에 따라서는 이걸 딱 받았는데 내가 좀 느낌이 쎄하다, 찔리는 부분이 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겠죠. 형사고소나 민사상 제소에 대해서 해야죠. 늘 해야죠. 왜냐면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민사상 소는 실체적 진실이 뭐냐, 그러니까 진짜 무슨 일이 있었냐를 따지지 않아요. 누가 무슨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어떻게 그럴싸하게 입증을 했느냐 가지고 만들어지는 형식적 사실에 따라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PD님한테 돈을 꾼 적이 없어도 PD님이 저한테 나 황우준한테 10억 원을 빌려줬다고 소장을 내요. 그럼 법원은 일단 그런 주장을 그냥 본다고요. 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응소를 안 하죠? 그럼 인정이 되면 저는 PD님한테 10억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용 증명을 받고 가만히 있었는데 진짜 고소가 됐어요. 난 이거랑 무관한 사람인데 날 왜 고소하지? 라고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간단하게 시나리오 하나 써드릴게요. 내가 무슨 앱을 개발한 사람인데 어디로 이직을 했어요. 근데 전 회사에서 이직 행위를 문제 삼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전직 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걸 수 있습니다. 전직 금지 가처분이 뭐냐면 이 사람은 부정 경쟁 방지법상 전직 금지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우리랑 약정상 전직 금지 약정을 했기 때문에 전직을 하면 안 됩니다. 이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난 그 회사에 일단 출근을 할 수가 없어요. 가처분을 걸어놓고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소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는 내가 이직한 회사와 나를 상대로 둘 다 걸 수 있어요. 새로 나를 뽑은 회사는 이런 경우에 과연 얼마나 성실하고 성의 있게 나를 위해서 법적 분쟁에 대응을 해줄지 좀 의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없던 일로 되돌리면 이 소송에서 빠질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형사 고소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형사 고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요. 부정 경쟁 방지법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개발자의 경우에 특히 소스 코드가 오픈소스였냐 아니냐 이런 걸 문제 삼으면서 저작권법 위반까지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개인용 외장하드에 실제 영업비밀로 보이는 어떤 자료들을 담아서 나왔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 이게 꼭 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아니고 내가 그냥 개발자니까 백업 목적으로라도 가지고 있었다. 취업규칙에 보시면은 이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퇴사할 때는 영업비밀을 다 파기하거나 파쇄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빼박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겁니다. 실제 영업비밀성까지 인정이 된다.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 전 회사가 좀 손본 소스코드를 바탕으로 새로운 앱을 개발했다 그러면 저작권법 위반도... 만약에 내가 고소를 당했는데 순간적으로 나의 뇌리를 스치고 가는 지난날의 나의 과오가 떠오른다. 그러면은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어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무죄가 선고되고 민사상 책임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는 아기가 없었으니까 괜찮겠지. 가가지고 아싸하니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제가 가져간 건 맞는데 그런 돈 아닙니다. 이러면은 조서에 이렇게 적어집니다. 아 가져갔음을 자백함. 갖고 있었다. 오케이. 네, 계속 얘기하세요. 그 조서에는 갖고 있었음을 자백함. 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래도 아니 이런.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변호인 자꾸 진술 이렇게 뭐 하지 마세요. 유도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언제 유도를 했습니까? 흥분하신 것 같아요. 침착하게 진술하라고. 아니 나 보세요 변호사님 이러고 막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조사 받을 때 같이 가야 되고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라.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핵심. 전직금지 약정의 범위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전직금지 약정 때문에 2년 동안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지 못하면 나의 경력은 단절되는 셈이고 그동안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계의 트렌드를 내가 따라잡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도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회사와 잘 협의를 해서 이 전직 금지 약정으로 인해서 내가 이직하지 못하고 경력이 끊어지는 기간 동안에 손해를 배상해달라 라고 미리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전직 금지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와 관계된 특별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이 전직 금지 약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로 볼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따져서 과도한 범위 또는 반대되는 대가의 적당한 뭐 수준 이런 걸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없이 이직하는 방법 첫 번째 전직 금지 약정 이거 뭐 이런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면은 그 기간이
너무 길진 않은지 아니면 내가 향후 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하게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나를 떠나면 다 고사시키겠다 이런 태도를 가진 회사라면 솔직히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일 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약정상 전직 금지 규정의 범위를 꼭 살피시고요. 일반적으로 이 법조계에서 통용되는 기간은 보통 2년으로 보는 것 같아요. 2년을 넘어가는 과도한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다거나 또는 경쟁업체 이런 게 아니더라도 관련 산업에까지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내가 어쩌다 보니까 핵심 개발자가 돼서 이 영업 비밀을 취급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게 영업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지 실제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료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그 회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비밀 관리 규정이 있었습니다. 영업비밀 교육을 했습니다. 영업비밀이 실제 등급이 있었고 이런 걸 관리하는 장부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꼼꼼히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증빙 자료도 남겨두시는 게 좋고요. 여기까지는 이 전 회사에 관한 이야기였고 날 필요로 하는 회사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이 필요해서 나를 뽑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나를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책임을 회사가 전부 부담할 수 있습니까? 미리 약속받고 가시는 게 좋죠. 그렇지 않다면 조심하시는 게 좋다. 회사가 항상 날 책임져 주지 않는다. 아, 오늘은 내가 이직하려고 할 때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 제발 좀 사라져줘.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터지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우준 변호사였습니다. 취업자 이직자 화이팅! 아호! Money Wrap.